먹는 게 정말 여행가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현씨 어머님은 안 깔아 넣으세요, 음식? 어머니는 까먹진 않으시는데 안 드시는 음식이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기 종류를 안 드세요.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밥 먹자 하면은 이제 가까운 두부집 있는데 된장찌개, 뭐 두부, 콩비지 이런 데인데 점심에 밥 먹자 거기서 그걸로 가요. 그럼 저녁에 또 야 거기가 제일 낫지? 그렇죠? 나 언제 알아? 하루 웰빙만 그러니까 두 끼 먹으면 좀 약간 물리더라고요. 아주 내 가격을 정해놨어. 얼마? 천가지가 나와도 1인당 만 원에 내가 딱 정해놨어. 정해놨어요? 그러니까 아주 미리 주인하고 계약을 했지. 아~ 언니만 가면 1인분에 만 원. 아~ 야, 근데 나올 건 다 나와. 뭐 그냥 뭐 말고 이것저것 오리고기까지 다 나와. 근데도 두 끼 연속은 좀 그러네요. 지금 씨는 어머니 잘 드세요? 저희 어머니는 네. 일단은 차 안에서부터 가방을 딱 여시는데 흑임자 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간식맨이 하시구나. 포도에 견과류 차 안에서? 차 안에서 정말 계속 이것도 꺼내 저것도 꺼내 계속 꺼내세요. 어머니 이제 아유 그만하셔도 돼요. 저희 밥 먹었어요.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어. 간식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메고 이렇게 들고 그게 먹는 거야? 이게 차 안에서 먹는 거니까. 버스 안에서 드시려고 식빵이면 뭐 과자면 양념 저희 어머니 쟁반 갖고 타셨어요. 쟁반 갖고 타셨어요. 쟁반 칼식칼 갖고 타셨어요. 과도 갖고 타셨어요. 간식으로 나는 우리 집 남자는 또 어디를 가까운 데를 운전 때만 잡으면 줘라.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, 내가. 멀매기로. 그러니까는 쟁반 여기다 딱 놓고, 가야지라 해서 이제 생주 물티슈 같은 거 그냥 딱 적셔가지고, 주고, 계속 줘야지 그냥 안 졸고 가지. 그렇지 않으면 말려줘라. 그래서 그게 습관 돼가지고, 난 애들하고 어딜 가더라도 항상 먹을 거 내가 챙겨가. 애들이 여행을 가도 나는 안 해. 아니, 우리 반찬을 나는 애들 먹을 건 난 따로 싸가지고 가요. 왜냐면 음식을 갖다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어른들은 아무거나 한 끼 먹고 때우잖아. 근데 애들은 아주 까다로워. 안 먹는 애니까는 다 애들 먹을 거 다 챙겨가. 우리 아이 엄마들은 다 그래.